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건 SY에서 나온 프렌츠 짝퉁이고요. 물론 정품에 있는 겁니다. 레고 4102 토끼집 제품인데요. 토끼를 위해서 지붕이 열리는 작고 귀여운 오두막집을 만들어 집으라고 그러는데요. 놀이방 위에 뛰어올라 균형을 잡고 토끼를 구경한 후 당근을 먹여주라고 합니다. 핑크색 리본을 달아서 하트레이크 시티에서 가장 사랑받는 토끼로 만들어주라고 합니다. 예? 근데 웬 핑크색 리본인데 여긴 파란색이야? 정품하고 약간 조금씩 다른 구성이 있기도 하고요. 저번에 하나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있는 그림하고 안에 설명서하고 완전 다르던데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예, 그리고 보시면 고슴도치 집하고요. 예, 푸들하우스 3개랑 합쳐서 3마리가 살아가는 더 큰 집의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나중에 만들어 볼 건데요. 정품은 폴리백으로 되어 있고요. 요렇게 빠져갖고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짝퉁에는 요거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. 미니 피규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트름이 나와서 엠만데 좀 얼굴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자, 어떤 제품인지 한번 뜯어볼까요?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조립하는 재미가 뛰어난 건 아닌데 뭐라 그럴까 그냥 이쁘장한 그 장난감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? 이번엔 설계도가 또 다른 게 들어 있습니다. 이런 네, 이게 보시 여기 보시면 네,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변신이 된다 그러는데요. 네,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다 만드실 수는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설명서가 두 번째 것만 들어 있네요. 네, 두 번째 것만 들어 있고 레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명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첫 번째 것도 조립해 보시고 이것도 조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하는 것 요거 인형이 아주 되게 이쁘죠. 다리 끼워 주시고요. 예. 남자분들은 아니 남자가 그런 걸 왜 해? 그러지만 한번 해보시면 귀여운데 어디 가서 이쁘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런 생각도 좀 들 겁니다. 예. 바비 인형 어렸을 때 그 누나들 갖고 노는 거 보면 이쁘긴 이쁘지만 남자가 갖고 놀다 보면 고추가 떨어진다고 엄마가 못 만지게 하고 그랬던 생각도 나네요. 이런 캐릭터인데 뭐 피규어는 괜찮은데 그 정품 거랑 조금 다른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. 머리든 이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핀을 저기 뭐야 어딨냐 이리 봐봐 저봐 이렇게 꽃핀을 달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꽃핀 같은 거 이쁘게 달아주셔도 되고요. 정수리도 뚫려 있는데 요거는 정수리는 안 뚫려 있네요. 자, 이쁜 누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. 제가 이쁜 놀이터 만들어 드릴게요. 자, 색감이 꽤 이쁜데 레고 정품하면 조금 더 그 색감이 더 이쁩니다. 근데 이건 아무래도 짝퉁이다 보니까 색감은 정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요.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지요. 저번에 정품 한번 보여드렸나? 몇 개 보여드렸나? 저도 가물가물하네요. 아이고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놓죠. 자, 벽돌을 쏴주시고 요거는 작은 집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2번 하고 짝퉁인데도 색감은 꽤 이쁘죠? 정품 만져보시면 더 이쁘다는 거.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꾸 정품을 좋아하고 정품을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레고가 짝퉁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게 하다 보면 정품을 만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이제 어리신 분들이나 저같이 동네 사람들이야 짝퉁을 만지지만 사정 좋아지면 뭐 정품 만지는 거죠 뭐. 품질도 좋고요. 피규어도 확실히 좋고 뭐 레고 재테크도 있잖아요. 아주 징글징글 하더라고요. 레고 재테크. 그러니까 레고 재테크가 뭐냐면 레고 제품이 나오면요 좀 인기가 없는 제품들은 정가가 4만원이면 나중에 뭐 한 3만원, 2만5천원 이렇게 떨어져서 인터넷에 팝니다. 근데 조금 큰 박스들 좀 괜찮다 싶은 제품들은 금방 저 품절이 되더라고요. 레고 홈페이지에서요 품절이 되고 그 다음에 레고에서도 안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무슨 한정판식으로 돼버리는 거죠. 자체적으로 품절 시키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? 짝퉁을 그 살려면 윗돈을 줘야죠. 사람들도 보면 레고 홈페이지에서 정품 딱 나오면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냥 여러 개를 박스를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팔거나
그다음에 저거 뭐야? 중고나라 그런 데다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 요즘 대표적인 게 요즘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마인크래프트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품절이 돼가지고 그거를 뭐 엄청 꽤 비싸게 팔죠. 짜증 나는데 아 요즘은 희한해가지고 그래서 봐 말하다 보니 이게 뭐 또 이상해. 여기에다 이걸 어떻게 끼워? 한쪽만 끼우려는 거. 아 한쪽만 끼우려네요. 이런 희한하게도 끼워라. 에, 뭐 각자의 사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뭐 에, 장난감은 장난감이지 장난감을 돈벌이로 하는 건 뭐 자기 마음이죠 뭐. 된다 싶으면 하는 거고요. 에, 그런 걸 뭐 그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요즘은 그 대형마트를 그래서 더 좋아하더라고요.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대형마트 가시면은 그 뭐야 정가에 팔잖아요. 정가에 팔아서 토끼가 정품엔 회색인데 여긴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예, 이렇게 만드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. 이렇게 하셔서 토끼 여기 앉혀놓고 그냥 작은 토끼 집이 되어버렸네요. 왜 안 껴져? 아 참 막 튕겨나가죠? 이런 무기를 만들어버렸네. 이게 예, 이게 이 자체가 좀 문제네요. 아 여기 블록 끝이 좀 부러졌구나. SY가 SY라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. 심심한데 저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? 만들어 보기에는 귀찮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.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만들어 봐. 에이 만들어 보죠 뭐 심심한데 대충 눈으로 보고 만들어 봅시다. 설명서가 없는데 예, 뒤에 있는 거 보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죠. 여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 그거 사진 하나 찍어 두고 할 것 그 자꾸 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미리 보기 사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저 뭐야 유튜브에 올릴 때 미리 보기 사진이라는 걸 찍습니다. 다 요걸 한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카메라로 촬영을 따로 하시는 거죠. 해서 그걸 올리는 건데요. 그거는 여기 스마트폰 저기 뭐야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고요. PC에서 보면 미리 보기 이미지 올리는 게 있습니다. 예,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찍으시면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아하 이건 이런 제품이구나라는 거를 그 유튜브에다 그냥 자동으로 맡겨놓으면 멋지게 안 나오잖아요. 멋지게 안 나오는데 자신이 이렇게 직접 찍으시면 꽤 멋지게 잘 나오니까요. 그거 참고하셔서. 그렇게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라니까 뒤에다 이걸 끼우는 것 같고요. 느낌이 보니까 자자자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걸 어떻게 끼우는 거야?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아요. 아 저도 그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네요. 자 그 저 뭐야? 아 이걸 끼우는 거구나. 그 창작 레고. 있는 것도 조립하기 정신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네요. 옛날에는 그 집에서 그런 거 심심할 때 뭐 그런 거 만들고 그랬었는데 뭐야 메이야 여기 두 칸짜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숨어 있는 게 뭘지 모르겠네요. 뒤가 안 보이니까 요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. 하여튼 저거 있는 대로만 보자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올리시면 중간에 이렇게 붕 뚫린 없겠죠? 둘 뚫린 없겠는데 아하 감자바스 요거를 끼셔야죠. 아하 요거를 끼시고 요거를 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 끼우셨어. 이따가 반쪽만 걸으시네요.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저 뒤에 있는 거 완성된 거고요.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다. 그냥 맨날 설계도만 갖고 따라하는 거 하다가 그냥 대충 그림만 보고 이렇게 옛날에도 한번 인나이튼 제품 저기 저 가끔 보면 짝퉁에 보면 설명서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아 못 만들어 하지 마시고 저 그림을 보시고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셔서 예, 만들어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
이 설명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 그림 보면서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. 물론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가능한 거지만 꽤 재밌네요. 네,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토끼 올려주시면 또 발사가 되려나? 가만히 있는 건 괜찮네요. 그리고 이쁜 아가씨 여기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끼워주라고 그럽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있는 것 갖고 만드니까 피스가 많이 남는데 이게 메인 버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피스가 거의 안 남죠. 요게 한 요건 이제 여분으로 남겨준 것 같고요. 요거는 뭐 어디 쓰일 때가 있나? 안 보이네. 하여튼 예, 하여튼 꽤 이쁘게 생겼죠. 예, 이렇게 색감인데 아주 색감이 이쁘고요. 물론 정품 만져보시면 색감이 더 이쁘고 좋습니다. 요거는 뭐 그냥 뭐 시소 뭐 놀이테 이런 거 가고 요거는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놓으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간단 단순하지만 요게 레고 정품에서는 한 5-6천원 정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얼마 안 비싼데 이걸 짝퉁 4천원에 판매하면 차라리 안 사시고 정품 사시는 게 좋겠지요. 예,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. 예, 이거 두 가지 모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겠습니까? 자기가 뭐 상상하는 대로 마음껏 만드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쁘게 만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